B 향수는 지하철에서 세 명이 물어봤어요. 만들어낸 스토리 아니야? 저 아예 안 물어보던데. 트루 스토리 이게. 그래서 이거 이렇게 메고 다니시면서 사진 되게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DM으로 지금 판매용이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생각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딩 기획자 경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51% 디렉터 이원재라고 합니다. 저는 아프글의 대표이자 포토그래퍼 문킴입니다. 51% 재작년 언더웨어 처음 컬렉션 라인 촬영으로 만나게 돼서 경석님은 이제 모델로 만나게 됐고 저는 이제 일로 만나게 됐어요. 원래는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보고 있다가 같이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의뢰드리고 그렇게 이제 처음 뭉쳤죠. 셋이. 여기는 호텔 아우프글렛이라는 타이틀로 해외에 나가게 되면 호텔 1층에 있는 카페라든지 뭐 기프트샵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한국 뭔가 호텔에 간다고 하면은 이제 사진만 찍으러 가는 느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름 자체를 호텔 아우프글렛으로 해서 1층 같은 경우에는 뭐 로비, 2층에는 뭐 라운지, 3층에는 기프트샵 형태의 월드롭 같은 것도 만들어서 좀 다양한 굿즈 같은 것도 판매하고 있고 맨 지하에서는 저희 이제 아우프글렛 디저트 전체 만들 수 있는 베이킹 스튜디오 스튜디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놀러 와주세요. 저는 온라인 쇼핑 즐기는 쪽이라 가지고 사이즈 같은 거 감으로 사요. 뭐 티셔츠 무조건 엑스라지. 어, 안 입어보고 사요 그러면? 몇 번 사다 보면 감 오지 않아요? 온라인 쇼핑 절대 못해요. 저도 오프라인. 이런 공간 구성을 항상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공간에서 주는 느낌을 워낙 좋아해서 그 옷 브랜드 샵에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할인을 못 받고 정가로 주고 사는데 저는 가서 사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제 꿈은. 근데 몸이 좋으니까. 우린 잘 맞춰야 돼. 우린 잘 맞춰야 돼. 아, 그래? 맞춰가지고. 가서 입어보고 재보고 사야 돼, 우리는. 그 이번 아우프글 성수점 오픈하면서 만든 유니폼이에요. 모이프라는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긴팔도 있고 반팔 형태도 있어서 직원분들이 입고 일하시기 편하게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안에는 이번에 산 슈프림 그냥 티셔츠랑 반바지 이렇게 입고 있고 거의 처음인 것 같긴 해요. 이런 패턴 입는 어색한가? 아니 예뻐요. 어울려. 제가 거의 항상 블랙만 입고 다녀가지고 그래도 오늘 촬영한다고 해서 최대한 좀 밝게 입고 왔어요. 어려 보이세요? 그 포인트는 아닌데. 어려 보여. 그리고 신발은 이번에 나이키랑 자크모스랑 같이 콜라보한 파리 출장 갔다가 샀습니다. 여름이니까 그냥 캐주얼하게 해봤는데 다 저희 51% 제품이고 상의 같은 경우는 로고가 딱 한 포인트로 들어가 있거든요. 무지티 입기 싫은데 조금 꾸미고 싶을 때 네. 살짝 목걸이 같은 느낌? 되게 자주 입어요 저도. 하의 같은 경우도 조금 스테디 아이템이 있는데 트렌디한 버뮤다 핏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산 거랑 똑같은 모델인데 자크미스 나이키고 포스 느낌이 아니라 아쿠아 슈즈 같은 느낌? 시계는 제가 시계 거의 안 차는데 이재미 악기 거거든요? 좀 장난감 같은데 저희 거랑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또 실버로 돼 있고 반지도 오픈링이에요. 그리고 이게 메쉬로 한 디테일인데 투명한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제품입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티셔츠 제외하고 최근에 산 옷들로 이제 다 입고 왔는데 선글라스는 프라다에서 이제 또 구매를 하였습니다. 써보시면 안 돼요? 아, 어울린다. 어울려요? 어울려. 위에는 이제 꼼데가르송 티인데 뒤쪽에 백 포인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목걸이는 이제 제사랑 보테가 데일리로 많이 차고 있는 목걸이입니다. 바지도 이제 슈프림 청바지인데 아 글자가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네. 네. 글자였네. 그리고 신발은 동사무소에서 나와준다는 소문이 있어요 지금. 자크미스랑 나이키 콜라보 제품입니다. 발 볼이 뚱뚱해가지고 신발 끈을 다 풀었어요 이렇게. 최근에 산 제품 중에 카르티에 안경인데 사실은 무태 안경을 너무 쓰고 싶어서 무태 안경을 알아보다가 반무태 형태여서 위에는 지금 태가 없고 밑에로 태가 되어 있는 형태여서 되게 특이해가지고 이걸 사게 됐고 눈은 좋지만 그래도 스타일링 할 때 쓸 수 있게 안경을 이거 샀었고 최근에는 많이 산 게 없어서 일단은 블리 리켄데코스를 잘 쓴 기억이 있어서 라이트한 풀향이 있거든요. 워터베이스라서 얘를 또 샀어요 여름이 오니까. 아, 평소에 나던 향이구나. 좋다. 되게 딱 여름에 좋은 느낌? 탱잉 오일 같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표현을 잘해주시는 분. 여름 그리고 이거는요 그냥 충동적으로 사실 산 건데 서울역 전시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아크릴로 된 엄청 큰 선반 같은 것들에 공예 작가님들이나 졸업하시는 학생분들? 그런 전시들이 한 점 한 점씩 다 있었어요. 엄청 이뻐 보여서 뭐 담아놓으려고 집에? 계획 없이 산 거긴 해요 사실. 얘는 조금 벼르고 벼르다가 산 신발인데 얘가 매물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응.
사객세에서 비딩을 걸어놓고 그때 올라와서 이제 자동 배송이 된 건데 블랙이랑 화이트를 샀거든요. 이 디테일이 너무 예뻐서 실버가. 근데 얘가 착화감은 사실 안 좋아요. 쿠셔닝이 사실 다 메탈 느낌이라 되게 불편한데 너무 예뻐서 신는 느낌. 최근에 보라카이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새로운 레더 향수를 찾다가 톰포드의 옴브레 레더라고 향수를 구매했는데 이 가방은 20년도였나? 19년도에 나온 가방인데 이게 하네스 가방인데 네 주기 넘기면 귀엽다. 가슴이 약간 더 이렇게 아 그래요? 해외여행 갈 때 소매치기는 안 당할 수 있는 이번에 파리 출장 갔을 때 피카소 뮤지엄 가가지고 산 책인데 지금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이 지금 들어있는 책이고 집에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기도 되게 좋고 아티스틱하게 되게 예쁘게 나와서 그림이랑 설명 같은 거 같이 되어 있고 이건 제가 매해 만드는 책이에요. 이번에 이 책으로 한국에서 전시도 하고 저한테 좀 동기부여를 하고 영감을 주는 저의 사진집입니다. 이게 지금 벌써 다섯 번째 책인데 제가 제일 아끼는 책입니다. 이게 오토바이 키로 맨 처음 시작을 했어요.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인 프라다가 이렇게 생기고 이제 아프글렛의 굿즈인 이제 네네네 저건 저희 한남정 오픈할 때 기념으로 만들었던 굿즈예요. 제 취미생활과 좋아하는 브랜드를 다 모아져 있는 키링으로 쓰고 있고 이제 촬영 때 캠코더 이렇게 손만 나와 있는 사진이 있어요. 맞아요. 이번엔 경석 씨가 또 나와주셨는데 캠코더로 들고 있는 장면에서 캠코더에다가 좀 심심한 것 같아가지고 경석 씨 아이템으로 이렇게 좀 꾸며서 이렇게 단 사진이 있어요. 옛날에 경석이가 파리 갔을 때 사진 건데 생로랑 사진집 같은 거랑 맞아요. 이거를 같이 줬는데 이게 너무 정성스러운 느낌? 이런 굿즈를 만든다는 게 너무 좋아서 저희도 섹슈얼한 느낌이라 옛날에 사실 콘돔을 했었거든요. 제가 라카칠로 콘돔을 만들었거든요. 하나하나 그리고 나염을 찍었는데 콘돔에 몇천만 원 쓸 수 없으니까 후기를 하고 나중에는 꼭 만들고 싶은 느낌으로 간직을 하고 있어요. 올해 초에 베를린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산 향수인데 이 향수로 되게 오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도 블랙이어서 이뻐서 샀어요. 로에베 향수 우와. 병들이 다 위에 우드 커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있네. 이 지금 이 블랙병은 한국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직구로도 살 수 있으시긴 한데 저는 나갔을 때 사오는 편이라서 또 그리고 제가 손을 막 카페에서도 일도 하고 사진 작업도 많이 해서 지금도 되게 많이 갈라진 편인데 핸드크림은 항상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픽션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젠틀나이 향으로 제일 많이 구매하는 되게 딱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세 가지 들고 왔는데 열 몇 개를 비운 것 같아요. 빌스텍스의 립 메덱스라는 립밤인데 진짜 시원하고 너무 편하고 좋아요. 전 이거 쿠팡 역시 온라인으로 온라인 쿠팡에서 이거 여섯 개씩 막 묶어서 팔거든요. 추천드립니다. 클럽맨이라는 건데 되게 대용량이에요. 이게 뭐예요? 진짜 커요. 근데 지금 제 머리도 이 제품으로 지금 했거든요. 한 번 사면 한 6개월, 7개월? 가격도 싸요. 한 7,000원? 프레임 해주시면 하루 종일 광택감을 유지할 수 있는 제가 정말로 여러 통을 비웠던 샤넬의 안테우스라는 향수거든요. 엄청 강한 가죽향이 나는데 테스트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말 된 적은 사우나 가면 머리 말리는데 선풍기 앞에 있는 그 스킨 냄새 맞아. 되게 남성스럽고 되게 섹시한 향인 것 같아요. 이 향수는 지하철에서 세 명이 물어봤어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옆에 여자분이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핸드폰으로 이렇게 치셔가지고 혹시 향수 못 쓰죠? 네. 만들어낸 스토리 아니야? 저 아예 안 물어보던데 트루 스토리 이게 저는 일단은 네 가지인데 처음은 이솝 데오드란트거든요. 이거는 스프레이 타입인데 엄청 냄새 좋아요. 옷에 뿌려도 돼요 이거? 옷에 뿌려도 되고요. 이거 뿌리잖아요? 그럼 엄청 시원해. 향 되게 좋다. 그쵸? 이게 향수 같아요. 맞아요. 향수 같아. 이거는 애프터 쉐이브 로션. 제가 조금 턱 트러블이 잘나서 그냥 이렇게 습식으로 맨날 하는데 얘도 냄새도 좋고 엄청 자주 썼어요. 이거 되게 좋다. 그렇죠. 이솝에서 딱 한 가지 나오는데 모로칸 네롤리.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저도 포마드인데 코코넛 향이에요. 오, 되게 진하다. 괜찮죠? 네. 얘가 딱 이렇게 바르고 향수랑 뭔가 레이어링 되는 느낌? 패출리 24라는 르라보 향수고 여름보다는 조금 가을겨울? 이럴 때 좀 더 잘 어울려요. 얘도 무거운 느낌이에요. 엄청 무거운 느낌. 오, 진짜 좋아하는 향이에요.
첫 번째는 트윈 팬츠인데 사실 뭐 러닝할 때 입어도 되거든요. 언더웨어 안 입으셔도 되게끔 언더웨어처럼 돼 있어요. 그냥 팬티 안 입고 입는 느낌? 이 패브릭이 샤이니하거든요. 저희 시그니처 원단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 여러 아이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실장님이랑 같이 찍은 터콰이즈 컬러 민트랑 터키색에 끌려서 출시를 새로 해봤습니다.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시원해 보이고 엄청 시원해요. 다른 거는 베스트셀러인 나시. 저희가 아무래도 화보도 좀 건강미 넘치는 모델들이랑 찍다 보니까 나시가 되게 인기 많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아까 반바지로 입었던 거의 원래 긴 버전인데 사실 이게 조금 과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막 지퍼도 노출로 되고 막 아일렛도 막 뚫려 있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화장실 가기도 편하고요. 너무 편해 진짜. 좀 디테일 좋아하니까 또 여기 메탈 로고로 해주시고 저 이번에 성수점 오픈하면서 좀 다양한 굿즈들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저희 오프닝 기간 동안 오시는 손님들한테 나눠드렸던 가방인데 그래서 이렇게 메고 다니시면서 사진 되게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DM으로 지금 이거 판매용이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생각 중이에요. 호텔 1층에 가면 이제 도어맨들이 이제 비 올 때 우산 펴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판매용으로 두 분이서 같이 들고 다니셔도 될 만큼 되게 크게 만들었어요. 모자를 가져왔는데요. 아이즈 매거진이랑 더 뮤지엄 비지터랑 콜라보한 모자 제품인데 머리를 보통 이렇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모자를 잘 쓰실 수 있는 분한테 네, 갔으면 합니다. 이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귀엽다. 메시지로. 제 영어 이름 맞춰주신 분한테 줄까 하는데 알파벳 네 글자고요. 오스트리아 출신 화가 이름을 제가 영감을 받아서 제 이름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2로 시작합니다. 2로. 네. 저는 51번째 제품인데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컬러로 된 언더웨어인데 삼각이랑 사각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삼각을 그리고 싶긴 해요. 조금 특별한 날 입었으면 좋겠는 좀 섹시하게. 미션은 자신의 연인과 뭐 다가올 기념일 이런 게 있는 분한테 좀 주고 싶어요. 세 가지 컬러로 되어 있고요. 화이트랑 민트랑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 실버예요. 앞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완전 반짝반짝해. 슬로건 같은 건데 Your fantasy is our priority 라고 해서 비행할 때 Your safety is our priority 거든요. 비행하시는 분들이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하는 할 때 쓰는 말인데 저희는 조금 판타지가 최우선이다? 이런 느낌으로 고객님의 판타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문구를 적었습니다. 판타지를 실현시키고 싶은 분? 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넣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아프글 성수점 기념에서 만든 저희 우산이랑 그리고 저희 베스타올. 호텔 아프글 성수점 오픈하면서 새로 시그니처 디저트를 출시를 했어요. 저희가 크로플에 이어서 새로운 디저트를 만들었는데 그 디저트 이름을 남겨주신 분께 우산과 타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원재 씨와 경석 씨와 또 이렇게 새로운 걸 같이 해보게 돼서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둘 다 일만 많이 하고 사실 뭐 우린 일이 좋긴 한데 다른 걸 같이 한 느낌? 이런 기회가 사실 없잖아요. 뭐 언제 이런 걸 찍어보겠어요 제가. 그래서 더 시간도 너무 빨리 갔고 되게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하퍼스바자랑 인터뷰를 하는 게 영광이었고 원재 형이랑 몽 형이랑 이런 자리까지 가질 줄도 몰랐어가지고 되게 새롭네요.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